많은 가정들에게 알립니다. 오늘 교육 계제를 받았습니다.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교육 교재를 받았죠. 그리고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 될 9월달과 10월달에 해야 될 내용들이 이 교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 페이지에 보시면 성경 암송,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9월과 10월은 쉬운 말씀들,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말씀들을 준비했으니 각 가정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로 가면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라라는 하루 10분 캠페인 포스터가 있습니다. 아동부에서 계속되고 있는 하루 10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라. 우리가 한 페이지를 넘기면 성경 말씀이 있고 기도문이 있고 그에 맞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들 안에 하루 10분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동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루 한 구절 손글씨 쓰기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 1학년 친구들과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한 구절을 다 적기가 부담스럽고 도전하기가 어렵다면 한 구절 말씀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적으면 됩니다. 특별히 내일은 여호와, 하나님, 롯, 갓 이 네 가지만 적으면 되니까 우리 1학년 친구들과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부담 없이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장에 가면 해피 프레이즈라는 이렇게 생긴 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지퍼백 안에 이렇게 스티커가 있는데요. 매주 자신이 부모님과 함께 스티커를 붙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출석, 성경책을 가지고 드렸으면 성경책, 그리고 매일 매주 외워야 될 말씀을 부모님에게 확인을 받아서 암송을 했으면 암송의 스티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는 내가 식사 기도나 잠자기 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배 시작 전에 가족들 안에서 대표 기도를 한 날이 있으면 그곳에 붙이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지퍼백 안에 두 개의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혹시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여기에다가 헌금을 한 후에 드라이브스루 같이 교회에 올 때는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헌금 봉투를 준비했으니까요. 혹시 필요한 가정들은 사용하길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생긴 종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영어가 있습니다. 혹시 그림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자신에 해당하는 영어 이 글자를 여기에 컬러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글자를 쓰고 컬러링을 하든지 색종이를 붙여서 완성하든지 완성된 모습을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이라는 이 종이 페이퍼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기도 제목들을 7가지를 적어주시고요. 맨 마지막에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족의 이야기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기도 제목을 적은 후에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선생님들과 함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과 10월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 화이팅!